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어제는 놀이터가 이제 방제 작업을 한 7시 반, 오후 7시 반 정도까지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놀이터 내는 어제도 흐렸고, 오늘도 지금 흐립니다. 흐리고 추워요. 그리고 추워서 저를 보실까요? 이렇게 긴 팔을 여기다 살짝 걸치고 올라왔답니다. 그 정도로 살짝 썰렁합니다. 다행이죠. 왜냐면 빗물 먹은 지 3일 만에, 빗물을 먹은 지 3일 만에 또 방제 작업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래도 마사를 보시면 밤에 많이 말랐어요. 그쵸? 지금 바람이 산들산들하게 시원하게 불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맥나이 지금. 오, 바람은 불지만 낮에 햇볕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또 놀이터가 균제를 하는데 살짝 방해를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흐린 것도 아니고 해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 오른쪽에는 넘어가는 해, 돌아가는 해가 들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빨리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많이 살짝 지금 마르고 있죠. 어제는 왜냐면 비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푹 아래까지 푹 젖게는 안 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어제는 다른 때보다 한 4통? 4통 정도. 물을 푹 주게 되면 한 8통까지 들어요. 500리터. 다육이들이 이제 많아지는 바람에 500리터 한 8통을 물을 주어야 되는데요.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균제로. 어제는 4통 정도, 4~5통 갖고 저기 식물들하고 밭에도 텃밭에도 다 했습니다. 와, 이거 제이드 스타금 예쁘죠? 저한테 1,500원에 경매로 온 아이. 그리고 요 맥나이징은 이제 아가를 진짜 자고 겨우 뿌리 난 아이가 저한테 와서 2년, 6월이면 2년 정도 되는 아이.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맥나이징 보스 멋지죠? 그리고 요 클라우베리라는 아이도 물도 아직 살짝 들어 있고 예쁘죠? 이거는 사라브니 슈퍼클론. 사라브니 슈퍼클론이고요. 이건 뭘까요? 프로포즈. 프로포즈 한엽. 놀이터가 좋아하는 한엽이고요. 프로포즈. 또, 요거는 연두장미. 아, 정말 연두연두하죠? 연두장미가. 그리고 요 아이들도 어제 다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마사 보시면 이렇게 많이 말라 있어요. 이제 어제 방제를 하면서 균제를 주면서 한쪽에서는 선풍기를 틀어서 말리고 아직 성장점 물은 못 털어줬어요. 왜냐면 어제 저녁 때까지 했기 때문에 뮤직팜 옛날부터 제가 갖고 있던 아이. 이 아이들은 한 3년? 3년 다된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창이 어떤 아이라는 것도 모르고 들여온 아이 뮤직팜 뭐또몇 아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솔라 잘 크고 있죠. 이렇게 아가들도 잘 크고. 요거는 샤이닝 펄 제가 입고 한 아이. 샤이닝 펄 제가 입고 한 아이고요. 요건 드라큘라가 이렇게 파래졌습니다. 그리고 한엽 모카가 이렇게 얼큰이가 됐어요. 얼큰이. 그리고 놀이터가 스타벅스 금이 새엽이 하나 있어서 또 나중에 요거 1,500원에 드린 아이. 경매한 아이 스타버스 적금, 스타버스 금 환엽금. 쪽빛 에보니 금은 친구가 저한테 준 아이입니다. 어우, 예쁘죠? 어우, 손끝에 콕 찍었습니다. 어우,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창 금종류라고만 써주셨더라고요. 이름은 몰라요. 이건 널스님이 주신 부사마리아. 널스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부사마리아고요. 오, 요거는 포스가 예쁜데 뭘까요? 요거는 와, 샴페인이 참 예쁘네요. 여기서 보니까 샴페인이 이렇게 환엽지고 참 예쁩니다. 샴페인이 환엽지고. 요거는 크리스보니 입고입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른 영상을 담고 또 아이들
성장점 물을 털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주워서 그래도 성장점에 물이 없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그 중에 조금씩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침 일찍이라 물 털어주기가 시끄러워서 에어건이 조금 시끄럽죠. 에어건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여기 물 고였죠. 에어건이 조금 시끄러워서 그래도 저희 못노 이 아이는 2년 반 정도 돼서 그런지 거의 3년 됐을 거예요. 물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어요. 예쁘죠, 못노. 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제일 오래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위 아이고 이 아이는 아래 제가 적심을 해가지고 아랫부분 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 애들이 물은 다 빠졌어요. 보이시죠? 보여요. 이제 성장하는 게 보입니다. 수연도 보이고 이렇게. 근데 요거 네온라이트는 참 예쁘네요. 네온라이트는 지금 다른 아이들은 다 물이 빠졌는데도 네온라이트는 이렇게 아우 예쁘죠. 네온라이트는 역시 예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물 고여 있죠. 성장점에 아주 너블리로즈가 너블너블합니다. 아, 제가 입고한 너블리로즈들 좀 보세요. 입고한 아이나 여기 큰 아이들이나 똑같죠. 이제 그것도 입고 전부 다 이제 너블리로즈들이 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요 흑개리 입고들 좀 보세요. 이렇게 잘 큽니다. 흑개리 입고입니다. 이게 원래 2두근생이었는데 지금 4두근생이 된 것 같아요. 4두인가 5두인가 요거 2두근생으로 입고가 됐는데 지금 4두근생 4두 아니면 5두 뽑아봐야 알 것 같아요. 사랑무 너무 예쁘죠? 흑법사. 예, 저희 아이들이 다 지금 물이 빠졌어요. 물이 많이 빠져갖고 지금 뭐 볼품이 없죠? 물이 다 파래갖고 볼품이 없는데 그 와중에 이 아이가 뭘까요? 이 아이도 이제 이번에 파피스 로즈 쳐라 이번에 약물은 먹었습니다. 이 아이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 아이가 5월 8일 날 제가 분갈이 한 아이인데요. 약물은 먹었고요. 이제 파랑새가 진짜 파랑새가 되었고요. 여기 얼른 성장점에 물을 털어줘야 되겠죠. 해가 강하게 뜨기 전에 원종 원성도 이렇게 물이 살짝 들어 있는데 이제 빠지려고 하네요. 빠지려고 하고 요거 마가렛금 아가를 삥 둘러서 품은 아이 아가가 아가를 또 품었죠. 그리고 여기 백모당금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백모당금이 여기도 백모당금 입꼬지입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백모당금 입꼬들이 이렇게 여기도 있고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물들은 다 빠졌죠. 진짜로 제가 봐도 비를 몽땅 맞았죠. 3일 동안 비 맞은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이틀 맞고 들여온 아이들도 있고 또 3일을 밤낮으로 맞춘 아이들도 있고 와 집시도 비를 너무 많이 맞춰서 그런가요? 후두둑 했네요. 후두둑 집시 여기 한쪽이 후두둑 했어요. 비를 너무 많이 맞췄나 봐요. 후두둑 여기 한쪽만 후두둑 했네요.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입고가 되고 여기를 살짝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으로 노리타 아이들은 많이 물러서 간 아이는 없어요. 이번 비로 인해서 이번 비하고 또 방제 작업하면서 요거 이제 꽃대도 잘라줘야 되겠죠. 아유 퍼플 예쁘죠. 그래도 너블리로죠. 이렇게 방제 작업하면서 이렇게 많이 후두둑 하고 떨어진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집시 요거 하나만 여기서 후두둑 하고 떨어졌네요. 여기서 이건 또 입고가 되면 또 거기 찰 거니까 그냥 놔두고요. 여기만 후두둑. 이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건강이 안 좋은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리고 올해는 아직 균이 안 생겨서 노리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선풍기를 일찍 틀어서 이 선풍기 두 대가 계속 돌아갑니다. 낮에는 선풍기 두 대를 일찍 틀어서 제가 미리미리 준비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바람
그래서 이제 또 영상 마치고 나면 또 선풍기도 틀어놓고 또 성장전 물도 털어주고 그러고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와, 요거 농기시마 꽃을 좀 보고 꽃을 좀 보고 제가 이제 꽃대를 잘라주려고 안 잘라줬는데요. 이거 좀 보세요. 꽃이 한 송이가 이렇게 펴가지고 영 피질 않네요. 빨리 빨리 활짝.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에 또 행복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와, 진짜 방제 작업할라 또물 털어줄라 다육맘이 진짜. 요것도 집신데요. 요건 괜찮네요. 요거는 작년에 온 아이들. 요거는 뭐 5년 된 아이도 있고 3년 된 아이도 있고 막 합식입니다. 합식이. 왜냐면 저렇게 하나씩 둘씩 가고 나면 또 합식을 제가 해주고 해주고 해서 요거는 요런 아이들은 5년씩 된 아이들이에요. 요런 아이들. 입장이 아주 잘못한 아이들.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재작년에 온 아이들. 이렇게. 요거는 또 후두둑 해서 아깝기는 하네요. 아, 다육맘 너무너무 바쁘다, 바빠. 그쵸,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아이들 돌봐서 올여름, 슬기롭게 올여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좋아요, 부탁해요.